집중력 장애 원인을 찾아라 1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뇌의 잠재 능력 저하, 집중력 부족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뇌의 잠재력 저하, 뇌력 저하다. 뇌력 저하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뇌의 잠재 능력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뇌력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장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지능이 평균 이하라서 학업 성취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선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학업 성취가 잘 안 되는 많은 아이들은 평균 이하의 지능 때문이 아닙니다. 대체로 평균 지능 범주가 IQ 100 정도거든요. IQ 100이 약간 넘는 정도라면 상위권의 학업을 성취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상위 1%라고 하는 서울대생들의 IQ 평균이 116 정도라고 하고요. 입학생 중에는 IQ 100 정도를 겨우 넘는 지능을 가진 아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결국 평균 지능 범주면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Q가 100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학업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라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뇌의 잠재 능력인 뇌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능이 120인 아이라 하더라도 실제 뇌가 가동되는 능력이 80에서 9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노력은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뇌의 잠재 능력을 갉아먹는 큰 방해 요인은 바로 집중력 저하 현상입니다. 집중력 저하 현상을 무조건 ADHD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ADHD라는 병명이 생물학적 실체가 없고 주관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진단명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력이 부족해서 어릴 적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어야 해요. 원인을 찾는 노력을 의사들과 부모들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집중력 저하 현상만 있으면 ADHD라는 딱지를 붙이고 강제로 집중력 올리는 약을 쓰지요. 그런데 그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과 긴장감을 증가시켜서 불안정을 만들고요. 수면을 방해하고요. 수면 부족 현상을 만듭니다. 식사량 감소도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자라지 않는 저성장으로 유발합니다. 물론 약을 먹을 땐 집중력이 좋아지지만 이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에요. 복용을 중지하면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강제로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치료법은 저는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ADHD가 있는 아동들은요, 영유아기부터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산만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릴 적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점차 성장을 하면서 산만함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뇌의 잠재 능력이 손상시키는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에는 문제가 될 정도의 산만함이 없었고 지능의 문제도 없는 아이가 학업의 곤란을 겪는다면 이는 집중력 저하 현상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체력이라고 한다면요, 뇌의 잠재 능력도 체력같이 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체력은 건강한 먹거리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커질 수 있어요. 아동의 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적절한 생체 바이오 리듬을 유지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도 가능합니다. 몸이 튼튼하던 아이가 살이 말라가고 지쳐서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부모는 바로 체력을 보강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 큰 문제 없이 성장하던 아이가 점차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뇌의 잠재 능력, 즉 뇌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동의 학업을 격려하고 싶다면 노력을 강요하기에 앞서서 아이의 뇌력 상태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뇌력을 깎아먹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디를 읽는지 몰라서 다시 몇 주씩 건너뛰고 읽게 되고 글의 맥락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머리에 뭔가 뿌옇게 안개가 낀 현상이 지속된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상에 앉아만 있지만 멍하고 책장이 전혀 넘어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속칭 멍 때린다는 현상은 존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있지만 의욕 저하로 책 내용으로 진입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자괴감과 우울증이 집중력을 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책만 펴면 잠이 온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면장애나 각성장애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수면 주기와 수면 효율이 무너진 아이들이죠. 역으로 낮에는 집중을 잘 유지하지만 밤만 되면 맥을 못 추고 책을 보다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체력 저하가 바로 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이유를 위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은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뇌의 잠재력, 즉 뇌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요. 성장기 집중력 유지가 어려운 아이라면 이렇게 원인에 따라 뇌력 관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